아니에요? 번번호와 저 세정이 그립지 않으셨나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번번호 시즌2 비하인드를 지금 공개합니다! 유탐정이 폭발 사건으로 사라지고 난 1년 후 나머지 탐정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 납치됐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모두의 주머니에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죠? 테이프 속 의문의 목소리는 이곳을 신들의 지옥 타로타로스라고 불렀답니다. 다들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지금부터 제가 숨겨진 리바경도 보여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번번호 시즌2 본방만큼 비하인드! 아유, 이거? 유탐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광수 고생 좀 하겠네. 뭐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탐정들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시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네요. 오케이! 됐어! 저희를 시험할 생각이 아주 신난 것 같죠? 이번 마지막 테스트만 잘 넘긴다면 그들 중 위험 인물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유탐정의 어마무시한 시험 무대였었죠. 본방으로는 못 보여드린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있답니다. 먼저 세훈 탐정부터 확인해볼까요? 시즌1에서 인형 뽑기에 엄청난 탐욕을 보였던 세훈 탐정은 직접 대형 인형 뽑기가 됐었어요. 세훈 탐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세훈이의 새로운 취미생활. 아, 내가 왜 요새 무슨 일 하고 있지? 지금 나 특사한다 이거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아, 알겠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아,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말을 하면 되나? 1. 빨간. 다나우스. 세훈! 오, 귀여워! 뭐지? 앞으로! 앞으로! 뭐야? 세훈! 멈춰, 멈춰! 아, 이거 인형 뽑기 그걸로 만들었구나. 뭔가 알아낸 것 같죠? 오, 비장한 눈빛. 출발! 앞으로! 멈춰! 좌! 멈춰! 앞으로! 오! 자, 뽑기! 아니 근데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복귀. 한편 광수 탐정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데요. 시즌1에서 탐정들을 자주 배신했던 광수 탐정은 신뢰의 무게를 맞추는 시험을 받게 됐었죠. 광수 탐정이 이때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았다고 하는데 누굴 찾았던 거예요? 광수 탐정이 부릅니다. 거기 누구 없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지? 뭐야 이거? 이 뭘 풀어야 되네. 뭘 풀어야 나갈 수 있네. 뭐 제우스, 크로노스, 콰라노스, 에르메스. 비싼 건데. 형,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가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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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적 탐정님을 찾는 건가요? 이걸 풀어야 돼. 본격적인 미션 수행에 나선 광수 탐정.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잠깐만! 뭐야! 올라야 돼. 자세를 누가 취했어? 자세를?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자세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 아니야? 왜 비방형 군인지 알겠죠? 아, 미치겠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아, 올라왔어. 광수 탐정은 아이유를 몇 번 찾을까요? 아이유! 아우!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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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갔어, 저기를? 아이유! 아이유! 아! 모두가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한편 우리의 민영 탐정은 어땠을까요? 민영 탐정은 시즌1에서 추리 능력으로 멤버들을 통솔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탐정들과 소통하는 시험을 부여받았어요. 다른 탐정들을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영 언니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죠? 민영아! 카산드라, 내가 너 믿을 것 같냐? 너 몇 살이야? 박민영! 오빠! 아이씨?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아이씨라고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거기서 끊겼어. 아이스크림? 어, 어.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민영아, 그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눈물을 계속 흘려. 아이씨, 안 들려. 민영!
IC 안 들려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IC? 너 자꾸 먼저 끊을래? 민영아! 오빠! 민영아 너 방금 전에도 IC라고 한 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야. IC 안... 아니야, IC 안 들려라고 한 거. 안 들렸어. 아니야. 난 어? 그런 말 안 해. 오, 떨어지면 안 돼. 그만. 종민 오빠 올라간다니까? 오 마이 갓! 와! 와, 지옥이야! 아! 종민 오빠! 누구야? 아직도 안 됐어요? 오빠 지금 재정 오빠 죽어가요. 오빠 너무 늦게 풀어가지고. 내가 안 풀면 죽는다고? 어! 야, 안 돼. 풀고 있어.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봐요, 빨리.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카산드라야. 결국 탈출에 성공한 우리의 탐정단. 하지만 마지막까지 민영 탐정이 방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에도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게 로마 숫자인데 세훈 탐정을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가 세훈이의 머릿속엔 지우개. 빨간색이에요. 네, 어떻게 알아? 두 번째가 초록. 세 번째가 노란. 노란 맞아? 아니 제 방에 있었다니까. 확실해? 확실하죠? 제 자신 믿고 있는 건 아니 양분 사이에 허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이게 보라색. 과연 세훈 탐정 추리의 결과는? 아니 야, 이럴 줄 알았다. 아니라는데요? 잠시만요. 색깔 맞아? 아닌가 봐요. 잠시만요. 아이 질문해. 저는 정신이 없었어. 아니 형, 빨간색이 첫 번째 무조건 맞아. 아니 아까 뭐 나 자신을 믿는다느니 뭐. 빨리 생각해봐. 언니 세훈 오빠 방 보여요? 빨파초노보. 빨파초노 오빠. 그렇게 초록만큼은. 아이고 정말 다들 자기가 틀린 거 아니라고 신난 거 보이시죠? 야 완전히 다른데? 이거 하나 틀린 거예요 형. 오 됐다 됐다. 저 뭐인지 몰라. 조심해야 돼. 오 민영아.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을 구해낸 민영 탐정. 가져진 거 봐요. 왜 줬어? 나도 똑같이 물 맞으면서 한 거야. 지금까지 보여드린 미방 형분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 비하인드에서 만나요.